장기 투자의 진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세현입니다. 안녕하세요. MBN 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벌써 이번 주 목요일까지 네. 이렇게 왔습니다. 참 많은 종목들 이번 주에도 소개해 주셨는데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좀 리뷰하기 좋았어요. 왜냐하면 네. 오늘만 해도 또 그저께 소개해 주셨던 암호그린텍부터 시작해서 네. 또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던 NK까지 1차 목표가를 터치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우선 조선 기자재 관련해서 1월 5일 날 추천해 주셨던 NK 먼저 짚고 넘어가 볼게요. 네, 맞습니다. 뭐 시장이 지금 크게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최근에 뭐 컨택트 관련 종목들, 또 내수주, 여행 항공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약세를 보였는데 전일부터 서서히 또 기술적 반등 흐름이 나아지고 있고 또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도 최근에 시장 대비 좀 젖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강한 상승이 나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NK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뭐 조선 기자재 관련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이제 선박용 해양 소화 시스템 장비를 하는 것 외에도 수소차 관련해서의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소 네. 연료용 저장 용기를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설명드렸었고 두 가지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렸었는데 오늘 좀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졌어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거의 13% 이상의 큰 상승이 나왔고 제가 1차 목표가로 잡아드렸던 1,320원, 현재가가 1,340원이기 때문에 뭐 현재 지금 15% 정도 수익을 지키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익을 챙기셔야 되고요. 홀딩 중이신 분들은 2차 목표가 1,45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절 라인대도 한번 잡아드릴게요. 제가 1,32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잡아드렸는데요. 1,300원 라인대를 여러분들이 익절가로 설정하셔가지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NK도 그렇고 지금 암호 그린텍도 그렇고 1차 목표가를 웃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저께 짚어주셨던 2차 전지 소재주 암호 그린텍도 한번 살펴볼게요. 맞습니다. 뭐 NK도 마찬가지고요. 암호 그린텍도 정확한 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달릴까 말까 코너에서는 막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리기보다는요. 급등 직전 포인트 맥점에서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호 그린텍 같은 경우는 원래 주력 제품의 FPCB 또 그리고 무선 충전용 모듈 그리고 또 자동차 센서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기술력이 입증돼가지고 나노 자성 소재,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나노 자성 소재가 오히려 또 스마트 그리드에도 묶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풍력, 5G에도 묶일 수 있어서 그에 따른 모멘텀이 계속해서 부각될 수 있고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다시 한번 크게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테슬라에도 이제 부품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판단되고 있는데요. 오늘 좀 큰 상승이 나와줬어요. 제가 이제 3일 전에 말씀을 드리고 나서 2거래일 동안 강한 상승이 나와서 전고점 라인대까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제가 그래서 목표가를 15,8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었는데 현재가가 15,850원 라인대이기 때문에 지금 수익 매도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홀딩 중이신 분들은 2차 목표가까지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암호 그린텍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 구간에서 돌아 나가는 구간이고 또 그리고 2차 전지 자성 소재 관련해서 오히려 그 모멘텀이 이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중기적으로 또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익절 라인대는 15,500원 라인대를 잡아드리겠고요. 2차 목표가 말씀드렸던 17,400원 라인대까지 홀딩 관점으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딱 반등하는 때 또 네. 추천을 해주셔서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또 어제 소개해주셨던 종목 중에 또 네 번째 네. 추천해주신 명문제약이 오늘만 해도 거의 7% 가까이 상승세를 키웠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게 목표가를요 8,250원 잡아드렸는데 딱 네. 8,200원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명문제약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딱 어제까지 딱 12월 그리고 1월 초에 네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마다 이제 폭발적인 수익이 났던 종목이기도 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종근당에서 나파벨트한 조건부 신청하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크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호이스타정과 이제 동일 성분, 그러니까 결론은 나포모스타트와 성분이 비슷한 종목들이 좀 큰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비시워드 제약도 좀 반등이 나왔고요. 비시워드 제약이 나파벨트 주를 종근당에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기술적 반등이 아주 강하게 나와졌고 마찬가지로 명문제약도 호이스타정 관련해서 2016년도에 먼저
또 경구용 치료제를 출시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네. 세계 최초로 이제 호이스타정 관련해서 어떤 카모스타트 경구용 치료제를 세계 최초로 출시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시장에서 계속 작용되고 있다. 그래서 달릴까 말까 코너에서는 타점이 올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문제약도 종근당 호재로 오늘 좀 반등이 나와졌다. 근데 그 외에도 이제 모멘텀이 굉장히 많죠. 프로테아제 물질을 억제할 수 있는 네, 억제할 수 있는 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어떤 백신을 증식할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증식할 수 있는 게 프로테아제 물질인데 그걸 억제할 수 있는 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 명문제약이고 그 외에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어린이 괴질 관련해서 또 슈퍼 항생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타점이 올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와졌고요. 다만 손절 라인대를 조금 더 상향 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7,200원 라인대를 손절 라인대 좀 상향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그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8,250원 라인대를 돌파했을 때 8,200원 또 8,250원을 익적가로 잡고요. 2차 목표가인 9,100원까지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문제약 이렇게 가격 전략 리뷰해봤고요. 네. 이제 또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어제 우신 시스템을 소개해 주셨는데 한번 들여다볼게요. 네, 일단 우신 시스템도 오늘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조정이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 자체가 좀 출렁거리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종목은 시장 대비 아주 견고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자동차 부품을 뭐 본넷이라든지 뭐 트렁크 그리고 도어에 들어가는 모듈 시스템을 납품하고 있고요. 또 자동차 차체 자동 영전 라인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테슬라에도 모델3의 부품들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숨겨진 또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이제 현대차와 LG 그룹의 합작사인 HL 그린파워에 전기차 수소차용 배터리 설비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와 또 수소차, 미래차 전반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에 말씀드리고 이제 상승이 나와서 오늘은 이제 강보합권 내 흐름 유지되고 있는데요. 당연히 홀딩 관점 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4,25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돌파 시에 4,7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3,5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었는데요.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3,600원 또는 3,700원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일 짚어본 종목 두 가지 네. 그리고 목표가 터치한 종목 두 가지 총 네 가지 종목 리뷰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또 기대감을 품고 네. 새로운 섹터, 또 새로운 종목들 만나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열어볼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네, 첫 번째 섹터는요, 또 올해 상반기, 특히 올해 1분기에는 우리가 이제 미래차 섹터에 집중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시 또 가져왔습니다. 자율주행 섹터입니다. 아, 자율주행 섹터. 네. 자율주행 섹터 하면 달릴까 말까 해서 상당히 네. 많은 종목들을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전일은 저희가 중소형 제약바이오주 성공적인 네. 이제 소개 종목들을 읊어봤잖아요. 네. 오늘은 이 자율주행 그동안 달릴까 말까 해서 어떤 네. 종목 추천해주셨는지. 뭐 달릴까 말까 단기 투자를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네네. 12월 달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읊어보면요. 일단 네네. 모트렉스를 자율주행 관련해서 또 앞으로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가장 이제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네. 다음 종목을 이제 칩스 앤 미디어 또 비디오 IP 관련해서 우리가 비메모리 반도체 종목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바로 하루 만에 20% 이상의 상승이 나왔었고 네. 그다음에 에이테크 솔루션은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 섹터에서 대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전자가 2대 주주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거의 100%, 110% 이상의 상승이 나오면서 실제로 자율주행 섹터의 가장 대장주가 되면서 큰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이 이제 남성으로 이제 아마존 관련해서 또 자율주행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온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남성을 소개해드렸고 남성도 3거래일 만에 10%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QSI가 에이테크 솔루션의 후속주다. 실질적으로 에이테크 솔루션은 라이다의 어떤 그 국제과제 또 그리고 지금 개발 중인데 QSI 같은 경우는 라이다 관련해서 국내 유일하게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또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커버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었고 또 수소차 관련해서의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또 정치 인물주이기도 하고요. 또 그 종목도 말씀 드리자마자 다음 날에 15% 이상의 급등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코리아 FT를 최근에 말씀드렸는데 네. 매수가 근처에서 아주 안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에 후속주를 오늘 소개해드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 섹터 오늘 이 시점에서 일단 달릴지 네. 말지 먼저 봐볼게요.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호입니다. 지금은 비보호라고 주셨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종목들을 아까 네. 나열을 해주셨는데 그 후속주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자율주행 섹터에서 웬만한 종목들은 다 한 번씩 말씀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출발하지 않은 종목이 한 종목에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이 자율주행 섹터에서 원조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사실상 네. 아까 읊어주신 종목들이 후속주였잖아요. 네, 이 대장주에 맞습니다. 지금은 네. 그럼 대안주로 보시는 건가요? 지금도 대장주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제가 예전에 사실 9월달, 10월달에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추천드렸다가 최근에 이제 뭐 모트렉스를 시작으로 에이테크 솔루션 여러 종목들을 말씀드렸었는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또한 자율주행 섹터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대 상승하고 있고요. 5,67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모멘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가져온 이유를 직접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자동차 자율주행 그리고 스마트카 제품 및 솔루션을 연구하는 개발이다. 한마디로 자율주행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유일하게 BMW와 아우디의 HUD 그리고 또 ADS 운전자 첨단 보조 시스템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고요. 벤츠와 BMW, 아우디, 독일 3사에 ADS 등 커넥티드 통신 모듈을 공급하기도 해요. 그래서 ADS가 뭔지 잠깐 제가 그림을 보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DS 같은 경우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주행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존에 원래 ADS 기능 자체는 차간 거리의 측정, 앞차와 이제 거리가 좁혀지면은 알아서 조금 벌어지게 만드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차선 이탈 경보, 차선을 만약에 이탈했을 때 핸들에 이제 진동이 오면서 오히려 차선 안쪽으로 다시 이렇게 밀어 넣어주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 외에 추돌 방지 경보, 우리가 잠깐 뭐 핸드폰을 보거나 이랬을 때 갑자기 앞차를 추돌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졸음운전도 있고요. 그랬을 때 딱 차가 알아서 멈춰주는 기능이다. 그래서 자율주행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ADS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에서 이제 차세대의 ADS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하이빙 경고, 우리가 이제 핸들을 돌리거나 했을 때 라이트가 우리가 가는 방향으로 비춰주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눈부심 방지도 있고요. 그리고 졸음 방지 기능, 우리가 만약에 살짝 졸거나 했을 때는 핸들을 떨어주고 또 알아서 이제 경보음이 울려지는 시스템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 외에 교통 표지판 기능은 내비게이션과 연동돼서 차와게 연동돼서 어떤 이제 뭐 경고라든지 또 이제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될 수 있는 차세대 ADS도 같이 기능을 탑재해가지고 납품하고 있다. 그거를 벤츠, 아우디 또 국내 완성차 업체도 마찬가지고요. 물론이고 벤츠, 아우디, BMW 독일 3사에 이 통신 모듈 시스템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외에도 이제 H위드라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앞에서 화면 자체가 내비게이션이 바로 우리 운전자 바로 앞에서 연동이 돼가지고 그에 따라서 운전하는데 좀 더 편리할 수 있는 기능과 또 블랙박스도 납품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동차 또 자율주행 관련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부품들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모빌테크라는 어떤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한 기업이기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모빌테크에 최근에 10억가량의 투자를 했는데 모빌테크가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다와 카메라를 동시에 활용해서 3D 공간 정보를 개발한 업체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기업의 네이버 그리고 또 현대자동차 그리고 우리은행 굴지의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또한 스타트업 기업인 모빌테크에 10억가량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략적 투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의 모듈을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모빌테크에 투자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국내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해외 완성차 업체들까지도 계속해서 그 부품들, 자율주행의 핵심 부품들을 납품하고 있고 최근에 모빌테크를 이제 투자함에 있어서 오히려 전략적 투자 그리고 자율주행 시스템 모듈을 본격적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는 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첫 번째 종목을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렇게 모멘텀 네. 구체적으로 짚어봤으니까 가격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뭐 현재가 부근에서요.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 꼭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이제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 최근에 좀 상승폭이 좀 미미했습니다. 뭐 예전에 이제 뭐 9월 달에도 한 차례 소개해 드렸었고 뭐 8월 달에 소개해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왔고 또 2020년부터 이제 3단계 자율주행이 시행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가장 큰 대장주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와 모트레스라고 설명드렸었는데 최근에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조금 제한적이었던 종목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충분히 기간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상승폭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키 맞추기 일환으로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자율주행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를 제가 5,0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어요. 이 박스권의 하단 부분을 설명드렸었는데 5,000원 라인대를 종가상 이탈했을 때 5,000원을 손절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5,100원이나 또는 5,200원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6,200원, 바로 직전 고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돌파 시에 6,8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가지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자율주행 섹터에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네. 오늘 가격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어떤 걸 열어볼까요? 네, 일단 두 번째 섹터는 정말 오랜만에 가져온 섹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요, 바로 스마트 그리드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네, 스마트 그리드 섹터 말씀하신 대로 오랜만에 들고 오신 네. 만큼 좀 의견이 궁금한데요.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달려야 한다라고 네. 기분 좋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유 들어볼까요? 스마트 그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를 스마트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뉴딜 쪽에도 엮이고 그리고 네. 또 이제 그린 뉴딜 쪽에도 묶일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정부가 출범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섹터에서 우리가 스마트 그리드 어떤 이제 발전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했을 때 그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 그리드 관련 종목들을 지금부터 우리 좀 관심 있게 보자는 의미에서 달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달리자라고 스마트 그리드 의견 주신 만큼 오늘 대장주를 들고 오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이죠? 네, 일단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바로 광명전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스마트 그리드 섹터의 대장주 네. 광명전기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2160원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재료들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는 누리텔레콤, 옴니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대장주인데요. 앞으로 광명전기가 대장주가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 가져왔고요. 네. 광명전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75억 수준의 수배 전반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0년도에. 2019년도에도 59억 규모의 수배 전반을 이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기 시작했는데 올해에도 이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수배 전반이 뭐냐면은 어떤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받아가지고 나눠주는 어떤 전력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 그리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 기술력이 입증됐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매년 꾸준히 수주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수배 전반의 어떤 기본 기능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전력 기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경보음이나 감시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전력 부하 상태나 그리고 또 이제 계측 사항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데이터를 집계하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태양광 발전소에 없어서는 안 될 장비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래서 태양광 또 유지보수, 운영보수 사업에 확장하면서 신재생 사업까지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잇따른 수배 전반에 대한 어떤 공급 계약 체결 그리고 또 수주 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스마트 그리드와 또 신재생 에너지 사업까지도 확대해 나가면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돼서 두 번째 종목으로 광명전기를 가져왔습니다. 네, 수주량도 증가하고 또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요. 네. 지금 말씀하시고 나서 5%대에서 흘러가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술력이 된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삼성전자에서 매년 또 이제 수주 물량이 증가하고 있고 수배 전반 관련해서 매년 수주 물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네.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꼭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현재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 제가 이제 손절 라인대를 1950원 라인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저점 부근에서 1950원 라인대를 손절 라인대를 잡아왔는데 종가상 1950원 라인대를 이탈했을 때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2000원 부근대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요. 2370원을 1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돌파 시에 2620원 라인대까지 잡고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섹터는 스마트 그리드였고요. 네. 광명전기 가격 전략 꼼꼼하게 또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더 많은 이야기 무료 방송에서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전일도 이제 MBN 골드 사이트에서 무료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또 자율주행 섹터, 또 올해 1분기에는 우리가 이제 스마트카, 자율주행, 미래차 섹터에 집중하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에 따른 후속주도 전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종목 아주 강하게 상승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스마트카, 또 자율주행의 이을, 또 후속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장 끝나고 MBN 골드 사이트에 오후 4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샵 2034 문자 서비스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달릴까 말까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달릴까 말까. 오늘 강한 상승장 수익 많이 나셨습니까? 이런 시장에선 절대 소외되면 안 됩니다. 시장에서 가장 센 종목을 오후 4시에 알려드리겠습니다.